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행 문화를 이끌어온 선목해자 스님의 108 산사순례 기도회가 108 산사순례와 53 기도도량순례 회향을 기념해 평화의 진심보탑을 조성했습니다. 108 산사순례 기도회는 부단한 수행정진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현장을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향과 등, 꽃, 과일, 차, 쌀등 6가지 공약물이 부처님 앞에 정성껏 올려집니다. 육법 공양에 이어 108 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목해자 스님이 탑 앞에서 코로나19 종식과 온 세상의 평화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서울 수락산자락에 자리한 108 산사순례 근본도량 도안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평화의 진심보탑 제막식과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평화의 진심보탑은 한국 불교 신행 문화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선목해자 스님의 108산사 순례 기도회와 53 기도도량 순례의 수행 정신을 담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는 많은 사부대중들의 동참 속에 지난 2006년부터 무려 9년 동안 전국의 108산사를 찾아 수행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버스 108대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관을 연출했고, 순례 참가자들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고 다문화 가정과 인연을 맺는 등 단순한 기도를 넘어 나눔과 선행을 실천한 수행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순례의 긴 여정 속에는 뭐 농촌 사랑 운동도 들어 있고 다문화 가정 사랑 운동도 들어 있고 또 아픈 환자에게 약사 열의 보신도 주고 또이 나라 국토를 방해하는 장병들에게 간식거린 초코파이도 저희들이 한약 450만 개 정도 지금까지 450만 개 정도의 초코파이를 제공을 해 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사부대중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발언했습니다. 보탑을 세모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평화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 코로나는 일시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하는 극락정토이실 것입니다. 9년간의 108산사순례와 5년의 53 기도도량 순례를 회향한 해자 스님은 광명진원 1080 독송기도 입재식도 함께 봉행하며 중단 없는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108산사와 53 기도도량 순례의 원력이 담긴 진심보탑은 부처님의 탄생지에서 옮겨온 평화의 불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평화로운 일상으로의 복귀를 발언하는 사부대중의 마음을 한데 모을 예정입니다. 수락산 도안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